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고 합니다. 국가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고, 그 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국가의 안전보장, 즉 안보입니다. 안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정책 과제여서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. 민주당은 그간 지속적으로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규탄하고 또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. 남측의 민간단체들이 북측을 향해서 대북 삐라 전단을 뿌린다고 해서 북측 당국이 나서가지고 오물을 남쪽으로 날려보내는 거,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? 또 거기에 대응한다고 군사 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서 대북 비방 방송을 하겠다. 이런 남측의 태도 또 어떻습니까?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? 유치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또다시 북한에 조준 사격을 유발할 것 같습니다. 북한이 공언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다시 또 남측에서 북측을 향해서 10배 대응 사격하지 않겠습니까? 그럼 북측이 또 남측을 향해 또더큰 보복하지 않겠습니까? 그럼 남측은 또 북측에 또 10배 보복하지 않겠습니까? 결국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게 결국은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러한 쌍방의 대응을 보면서 남북의 당국들이 과연 국민의 안전 또 국가 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. 서로 자중하고 서로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.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. 군대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. 군대는 전쟁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. 군대는 전쟁을 하지 않도록 평화를 유지하는 게 임무입니다. 안보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입니다. 안보 정책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 남북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 게임 중단해야 합니다. 북한 당국을 규탄하면서도 남한 당국의 자중과 또 신중한 대응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.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지 않습니까? 지금 군에 자식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오물풍선 날라온다고 주말에 비상 경계 근무를 실시해서 휴가도 못 나오고 혹시 이러다 제대도 못하는 거 아니냐, 이런 불안감 가지고 있습니다.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,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,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, 이게 가장 중요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